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사람이 작업하다가 다쳤다고 의식이 없다고 신고 들어왔어요. 기계에 깔려있는 것 같다고. 27살 A씨는 5m 높이의 공장 출입구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. 사고 당시 3m 정도에 머물러 있던 작업대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문틀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 바람에 작업대와 공장 문틀에 몸이 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A씨와 함께 2인 1조로 움직였던 다른 동료는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작업대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기계가 오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또 A씨가 소속된 자동문 설치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